부사장. 우리도 앞으로 전자산업을 하려고 하네. 1968년 골프장에서 사돈이자 절친 관계였던 이병철 회장과 구인회 회장이 대화를 나누다 이 회장이 갑자기 삼성도 전자산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당시 삼성의 주력 사업은 설탕과 조미료 모직 분야였고 지금의 LG전자인 금성사는 1966년 한국 최초로 흑백 TV 생산, 라디오 개발을 이어가며 최고의 전자업체로 명성을 높이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좋지 못했던 구 회장은 남으니까 하려고 하지 하며 쏘아붙이자 이병철 회장은 말없이 그저 민망해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둘 사이는 아주 멀어졌고 이 사건에 대하여 훗날 구인회가 남긴 수레입니다. 그쪽에서 꼭 그래 하겠다면 서운한 일이지만 웃자겠노? 서로 자신을 주고 있는 처지인데 웃자노 말이다. 한 가지 섭섭한 점이 있다면 금성사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을 노려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고 덤비는 것 같은 기라. 그러나 나는 내 할 일만 할란다. 나도 설탕 사업 할락하면 못할 게 있나? 하지만 나는 안 한다. 자돈이 하는 사업에는 손대지 않을 기다.